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의 김영택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강의 내용들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서 바로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 부분들은 2021년도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트렌드가 어떤 건지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주제 자체가 컨텐츠다 보니까 컨텐츠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뭐 컨텐츠 마케팅에 대응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라든지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디지털 전략 컨설팅이라든지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업무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이제 2021년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가트너에서 조사한 디지털 마케팅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현재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현황인지, 또 어떤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영어가 많고 또 전체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제형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축은 현재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데이터를 기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것들이 채널이 있지만은 그 채널에서의 효과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 데이터의 결합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여정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고객 여정을 기반으로 각각의 그 고객 여정별로의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 부분들이 첫 번째 현재 디지털 마케팅에서 큰 화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단에 있는 어떤 혁신이라든지 정점이라든지 할수 있는 이머징하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첫 번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전반적인 컨텐츠 기반의 마케팅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또그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느 행동 또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두 번째 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의 데이터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컨텐츠도 동일하게 고객 중심에, 그러니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고객의 여정에서의 각각의 뭐 인지면은 인지에 맞는 어떤 컨텐츠를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효과적으로 저희가 이 디지털 마케팅 또 저희가 원하는 성과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반적인 이제 2020년 디지털 마케팅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매년 거의 한 7년 동안 국내에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분석을 합니다. 국내에 있는 이제 현업들의 대상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마지막 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뽑고 그 뽑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어떤 트렌드 부분들을 예측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료는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트렌드를 뽑았는데 전반적인 지금 2021년도의 트렌드적인 부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좀 트렌드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이제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기존 확보된 고객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관계를 강화할 것이냐. 그래서 그 관계적인 강화에 접근을 본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 멤버십의 확대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효과, 성과, 또 거기에 대해서 좀더 퍼포먼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어떤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강화할 수 있는 그 기반도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이제 현재 전체적인 캠페인에서 뭐 브랜딩 따로 퍼포먼스를 따로따로 하는 그런 캠페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캠페인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의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온드 미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 또 저희의 마케팅 채널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마케팅을 전제하는 부분들이 온드 미디어인데 예를 들어서 그 온드 미디어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쇼핑몰도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메일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재정의해서 궁극적으로 온드 미디어를 재정의한다는 부분들은 이제는 저희가 회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회원을 기반으로 앞서서 얘기했던 좀 더 이제 관계 구축과 로열티와 저희가 원하는 이제 지속적인 매출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게끔 좀 더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들은 워낙 이제 저희가 코로나 터지면서 기존의 어떤 채널, 마케팅, 컨텐츠 부분들이 이제는 라이브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라이브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으면서 커머스도 분명히 라이브 커머스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를 얘기할 때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벌써 뭐 중국에서 시작되고 해서 본다 그러면은 벌써 저희로 본다 한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서야 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지만은 벌써 해외에서는 4년 정도, 5년 정도 이 라이브 커머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상품을 그냥 소개하는 중심이 아니라 정말 이 라이브를 통해서 컨텐츠라는 걸 만들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진짜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얘기보다는 라이브 자체가 하나의 어떤 미디어 커머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커머스 자체가 먼저 컨텐츠를 만들고 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공감할 수 있고 이 공감을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공감 중심의 라이브 커머스로 라이브 커머스도 좀 확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 이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좁혀서 저희가 2021년도에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그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부분들을 한번 각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콘텐츠 마케팅을 할 때 또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콘텐츠 마케팅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은 가장 많이 이제 저희의 어떤 매출 또 마케팅 성과를 좌우하는 부분들은 그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 엔진에 노출시켜 줄 수 있느냐, 검색 엔진에 저희가 상위에 등록시켜 줄 수 있느냐, 그런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SEO 전략,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 전략이라는 것들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접근 부분들을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모바일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구글의 순위, 이 검색 엔진 순위에 대한 원칙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정리가 되고 있는 게 구글의 EAT 원칙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권위적이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좀 저희가 접근해야 더 상위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결과에 대해서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쇼폰 컨텐츠보다는 좀 더 장문의 컨텐츠. 근데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는 그 컨텐츠 안에 이미지와 영상 자체가 좀 포함이 돼야 좀 더 상위에 노출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저희가 이 검색 엔진 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희의 유입되는 유입 고객의 특성, 또 저희에 들어올 때 치는 뭐 레퍼럴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분석을 기반으로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전략 부분들이 2021년도에 검색 엔진 최적화 전략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2021년도의 트렌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소셜미디어가 단순하게 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고객에 좀 더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좀 화두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자, 근데 이런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그거의 하나의 방법 부분들이 저희가 게임을 활용한 게임피케이션을 활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소셜과 게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게임피케이션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재밌게 참여하면서 재밌게 이제 놀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방향적인 대화가 마케팅 세일즈를 불러온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일방적으로 푸시하는 푸시 컨텐츠가 아니라 앞에 동일하게 이제 저희가 게임과 동일한다고 좀 맥락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고객들이 참여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객과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댓글로 대화한다든지 고객이 스스로 어떤 그 대화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소셜미디어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에서의 필수적인 부분들은 바이럴 마케팅과 연계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런 바이럴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적인 요소 부분들이 민 컨텐츠입니다. 뭐, 국내 올해 뭐 대표적인 민 컨텐츠 자체가 저기죠. 그 비의 깡처럼. 자, 이제 그런 어떤 저희가 민 같은 브랜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게 스스로 바이럴이 돼서 입소문과 유입과 저희의 그 구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네 가지적인 C의 컨텐츠 부분들이 먹힐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그런 컨텐츠들이 고객들이 반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는 커뮤니티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공간 부분이고, 세 번째가 이제 비대면의 언택트 부분이고 네 번째 부분들이 유생을 강조하는 유생 컨텐츠 같은 것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좀 컨텐츠적인 접근이 되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반적인 이 소셜 미디어 컨텐츠 마케팅에서의 많이 이제 캠페인에서 활용했던 부분들이 유저 제너레이션 컨텐츠, 그러니까 공모전 같이 고객이 참여해서 고객이 스스로를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UGC 컨텐츠들이 캠페인에서 많이 활용했고 그런 게 앞서서 얘기했던 뭐 민 컨텐츠처럼 바이럴이 되는 효과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공모전이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직접 리믹싱을 해서 스스로 새로운 컨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는 좀 UGC 접근 부분들이 먹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 마케팅에 대한 2021년도 트렌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쇼폼 기반의 어떤 비디오 컨텐츠도 있고 그러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UGC 기반에 좀 더 고객이 참여해서 그걸 기반으로 바이럴을 할 수 있는 이제 컨텐츠 기반의 마케팅 부분들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저희가 라이브, 기승전 라이브, 그래서 라이브하고 스트리밍을 통해서 고객과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고객들과의 통해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라이브와 스트리밍 동영상 컨텐츠 활용 부분들이 좀 더 이 컨텐츠 마케팅 전략에 접근이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구매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도 인지 중심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들을 인지할 것인가. 두 번째는 탐색과 비교라 그러면 고객이 어떤 것들을 그 검색해서 뭘 원하는지, 그럼 탐색과 비교의 컨텐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들은 고객이 체험할 수 있는 뭐 비포 애프터 같은 컨텐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구매 여정을 중심으로 컨텐츠 기획과 구성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들은 컨텐츠가 단순하게 그냥 컨텐츠로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가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확보된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저희가 재 타겟팅을 할 수 있는 타겟팅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강화할 수 있는 그 리타겟팅 기반의 하나의 소스가 되고 있고 리타겟팅 기반에서 고객의 DB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객의 컨텐츠를 확보해서 다시 또 저희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타겟팅과 오디언스 타겟팅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이 컨텐츠 마케팅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는 이 채널 믹스, 컨텐츠 믹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을 올려놓고서 또 틱톡으로서의 쇼폼 영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어텐션 시켜서 틱톡으로 유입시키고
또 틱톡에서 본 고객들이 다시 롱폼 콘텐츠 부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또 이것도 어찌 보면은 고객의 구매 여정과 같이 연동된다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텐션 시켜주고, 그 다음에 틱톡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고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의 체험과 공감, 바이럴을 확대시켜줄 수 있는 그런 믹스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인플루언스 마케팅 부분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루언스 마케팅 부분들은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지도보다는 실제적으로의 구매 연결이라든지 좀 더 바이럴을 확산시켜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스를 통해서 체험 마케팅, 또 마이크로 인플루언스를 통해서의 저희의 실제 구매와 연결할 수 있는 리뷰의 확대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인플루언스 마케팅 자체도 단순하게 바이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플루언스가 매출과 연계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도 같이 진행을 해야겠죠. 결국은 인플루언스가 적극적인 리뷰와 적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매를 유입시켜줄 수 있는 구매 연계까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인플루언스의 변화라는 부분들이 인지 중심의 인플루언스가 아니라 탐색과 비교와 체험을 통해서 구매에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루언스를 통해서의 이제는 실제 리뷰를 통해서 체험 효과를 높이고, 그 체험 효과를 통해서 구매에 연계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뭐 비포 애프터가 됐다, 실제 구매 후기가 됐다, 실제 사용 경험이 됐다 하는 이제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단순하게 지식이 없이 그냥 감으로서 스타일로서만 해서의 인플루언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제품에 대한 지식과 제품에 대한 경험과 또 제품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직원을 활용한다든지, 실제 그걸 구매했던 구매자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의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틱톡이 지배한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쇼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그 컨텐츠가 롱폼 컨텐츠를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쇼폰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인지시켜주고 이걸 통해서 다시 유튜브와 연계시켜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반을 가져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올해, 이제 내년도 2021년도 이 컨텐츠 마케팅, 컨텐츠를 기반한 디지털 마케팅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분들은 결국은 고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고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UGC 컨텐츠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컨텐츠 전략이라는 거,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놓더라도 그 컨텐츠 자체가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서의 채널 간의 믹스가 필요할 거고요. 또 앞서서 얘기했던 고객의 여정 기반에서의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이 컨텐츠 자체도 각각의 고객들의 접점과 고객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미디어 믹스가 일단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컨텐츠에서 바이럴 효과를 높이려고 그러면은 바이럴이 잘 될 수 있는 민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민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해서 저희가 바이럴을 유도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세 번째 부분이고요. 네 번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라이브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좀 더 이제 저희의 커머스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라이브를 통해서 좀 더 고객과의 대화, 라이브를 통해서 고객과의 공감, 라이브를 고객과의 체험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 라이브 기반의 컨텐츠 마케팅도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들은 이제 이 컨텐츠가 컨텐츠로서의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리타겟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컨텐츠를 통해서 리뷰를 통해서 유입과 구매까지 연계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컨텐츠가 단순하게 인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컨텐츠가 통해서 고객의 반응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니면 고객의 유입을 확보하고 확보된 유입을 기반으로 다시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디언스 타겟팅을 집행할 수 있는 퍼포먼스 타겟팅을 집행을 통해서 좀 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 기반의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질의응답이 아직 없는데요. 예. 이제 질의응답은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받을 예정이니 그 강의 중 궁금하셨던 내용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업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콘텐츠 마케팅 트렌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중소기업 분들께서는 막연히 이제 콘텐츠 마케팅을 시작하시기에 조금 이제 진입 장벽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플랫폼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콘텐츠 마케팅을 막 시작하려는 기업은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뭐 추천해 주실 만한 플랫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그 목적과 활용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보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자 우리는 검색 엔진의 상위에 올려서 우리의 유입을 확대시켜 주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필수적으로는 블로그 채널을 활용을 해야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유입보다는 일단은 고객들한테 브랜드 인지도를 좀 강화하고 제품의 체험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경험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한 활용도로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컨텐츠 채널 부분들을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만 활용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고객의 여정을 중심으로 해서 인지면은 인지에 맞춰서 인지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탐색과 비교를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뭐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 또 체험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한다든지 등등등 또 구매하고 연관시켜 준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구매를 다이렉트로 활성화시켜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데 연계한다든지 등등등에 대해서의 좀 채널 믹스 또 커뮤니케이션 믹스 부분들이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접수된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네.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 이제 국내에서 디지털 마케팅 기반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타겟팅하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국가나 지역에 맞게 현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국가별 외주를 맡겨야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직접 제작이 가능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투트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현지화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현지의 문화라든지 또 현지에서의 고객의 특성이라든지 현지의 채널 부분들. 근데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의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첫 번째 부분에서는 현지에 있는 로컬 에이전시에 맡겨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도 좀 많이 확보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패턴, 고객의 특성, 그 다음에 채널 특성,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컨텐츠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는 믹스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 저희 잘 아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엔 한 40%는 저희가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에이전시가 60% 만들고 이걸 점차적으로 줄여가서 저희가 확장할 수 있다고 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에이전시만 따로 쓰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에이전시를 활용해서 그 현지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경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행착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노하우를 가지고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확장하는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아마 이제 건강 의료 관련 이제 기업이신 것 같은데, 건강검진 관련된 콘텐츠를 보유한 내용은 많이 갖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사업의 인지도 강화를 위해서 이제 고객 분석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지금 질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데 일단 지금 건강검진 DB를 가지고 있는데 이 DB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포탈, 사이트가 있는데 고객의 인지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가 그 명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 회사가 DB가 많은 건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정말 건강검진에 대해서의 다른 회사 대비에 DB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DB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프리치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두 번째 부분들은 정말 이 데이터가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신뢰도라는 것들을 어프로치를 통해서 차별화를 통해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에서. 그래서 어쩌면 금방에서 또 이걸 다시 고객 여정에서 좀 더 본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인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 인지부터 시작하다 그러면 그 인지를 어떤 차별화 요소로 먼저 인지를 시킬 것이냐. 금방 앞서서 얘기했던 정말 DB가 많다라고 해서 인지를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는 다른 거 대비해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세 번째 부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좀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것인지 등등등에 대한 것들이 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한 개의 질문만 더 받고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이제 국내와 해외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진행하고 싶은데 그런 노하우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국내나 해외나 지금 인플루언서 에이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저희가 많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브랜드, 상품 하고 그 타겟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DB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기반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결국은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좀 레퍼런스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 레퍼런스 체크할 때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거기서 그 각각의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스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아니면은 그 진행했던 캠페인에서의 그 인플루언스 부분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나는 등등등 또 인플루언스가 했을 때 만약 이게 퍼포먼스로 간다 그러면 퍼포먼스 했을 때 하나당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데이터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관련된 뭐 RFP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에이전시 중에서 좀 정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 이제 에스테틱 시술을 라이브로 많이 촬영하시고 계시는데 라이브 빈도를 높이는 것과 촬영한 라이브 영상을 콘텐츠로서 업로드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세일즈를 더 증대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이것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전략을 같이 가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은 저도 이제 제가 뭐 에스테틱을 잘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뭔가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검색에 걸려야겠죠. 검색에 걸려서 그걸 기반으로 이 유입을 통해서 이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이 업체가 정말 잘하는 업체인지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검색에 걸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컨텐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근데 어차피 저희가 그 이 에스테틱 시술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진짜 했던 거에 대한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첫 번째 부분들은 이미 이제 그 시술한 영상이 많다 그러면은 먼저 그런 것들을 유튜브 뭐 틱톡을 통해서 공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 그다음에 유입을 통해서의 이제 뭐 고객을 뭐 유입시켜주고 또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는 그 확보된 고객을 기반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해서 저희가 다시 또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의 체험 또 전환 또 어찌 보면 이제 매출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을 저는 가져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 세션 종료하겠습니다. 유익한 강의 진행해 주신 김영택 대표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